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우입니다. 오늘도 이상우의 텐텐베거 오후 1시 30분에 제가 이제 진행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상우의 텐텐베거 매일 하다가, 제가 이제 스케줄이 너무 쫓겨가지고, 회원방송이 조금 소홀해지는 경향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시간을 좀 줄인 겁니다. 대신에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핵심적인 트렌드를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방송 반드시 시청하시고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십니다. 한국경제TV 저희 이름을 걸고 하는 방송 꼭 보시길 바라고요. 이상우의 빨간 주식 유튜브,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는 영상은 다 이상우의 빨간 주식 유튜브를 통해서 업로드 됩니다. 그 영상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종목과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트렌드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아시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노력하시는 그에 따른 열의와 열정과 공부를 했던 내용들이 다 주식시장에서 결국에는 다 수익으로 되돌아올 겁니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시고 자고 열심히 앞으로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칭찬을 해주시고 오늘도 한국경제TV 유튜브 그 채팅란에 글이 하나가 올라왔어요. 이상호 대표님 만나서 수익 너무 잘 나고 있다. 그리고 시장의 핵심적인 트렌드 전달해줘서 고맙다라는 댓글이 있었는데 채팅에 올라왔더라고요. 그거를 담당 PD가 보고 저한테 또 보내줬어요. 제가 방송 중에 못 보니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제 유튜브 보신 분 중에 한 분이실 텐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앞으로도 그런 분들 한분한분 때문에 제가 더 열심히 할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이 생깁니다. 앞으로도 좋은 내용 분석을 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더욱더 열심히 할수 있는 보람이 되니까 많이 소문 내주십시오. 자, 그럼 오늘 내용 한번 같이 보시면요. 오늘은 두 가지 정도 한번 같이 볼까요? 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또한 가지는 오늘 이제 우리가 외국인에 대한 매수를 눈여겨보라고 했다, 그죠? 그러면 오늘도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 조선주 그리고 이제 방산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 그 외에도 우리가 현재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못 올라가고 있는 종목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아침부터 상당 이슈가 나왔습니다. 4세대 엔비디아 HBM 테스트는 통과했는데 5세대는 아직 안 됐다. 아직 안 됐다. 그럼 이 4세대 HBM 어디에 쓰는 거냐? 중국에 대한 저가형에 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의 기사들도 있지만, 당시 이제 장 시작하기 전에는 대부분 다또 긍정적인 기사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엔비디아 테스트 통과했다! 막 그런 내용들이 대단히 많았던 부분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장중에 이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아직까지 하이엔드급은 통과 안 됐구나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는 이제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 대신에 SK하이닉스에 대한 주가는 반등을 좀 보이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그럼 AI에 주로 들어가는 HBM 관련된 부분은, 이제 5세대 HBM, 좀더 하이엔드급이죠. 그래서 그 부분 자체에서는 아직 삼성이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삼성이 얘기했던 8월 달까지 성과를 내겠다, 테스트를 어떻게 통과하겠다 했던 것은 우리가 뭘로 봐야 되냐. 이걸로 통과해서 이 퉁치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죠? 그죠? 아직까지 통과하지 못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두 가지를 저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우선 봐야 되는 것은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조금은 조바심을 좀 내고 있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또한 가지는 여기서 한쪽에서만 받았나요? 아니죠. 연합뉴스도 보도했고, 뉴시스,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경제TV, 한국경제, 뉴스원, 펀앤드마이크까지 받는 모습들인데, 자,
이 누굽니까? 이상로인데요. 자, 이상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것이 6월 22일 날, 6월 22일 날, 자, 제가 이제 영상을 통해 반도체 관련된 특집을 같이 한번 봤고, 그때 얘기했던 내용이 뭐였어요? 단독 기사는 조심해라. 단독 기사는 조심해라. 자, 단독 기사는 조심하라 했습니다. 자, 그 사이에 단독으로 뭐 삼성이 테스트 통과했다라고 나왔을 때 그게 아니었다. 그죠? 테스트 통과가 아니었고, 근데 선견지명이 있었는가 봐요. 이렇게 단독 기사 조심해. 그러면 이번에 단독 기사가 아니죠. 이거는 팩트입니다. 아, 저가형은 통과했고, 대신 고가형 통과하지 못했다. 여기까지 팩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언제 과연 통과될 것인가? 저는 3분기 내 테스트가 확대될 것이다. 3분기 내. 지금 7월 달, 8월 달, 9월 달이니까. 3분기 내. 그래서 7월 달에 지금 3분기 내 테스트가 지금 저가형은 통과했고, 8월 달, 9월 달 다시 이슈가 나올 건데, 저는 8월 달이 좀 어렵다고. 8월 달은 베케이션 시즌입니다. 미국은 거래량도 많이 줄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9월 달부터 기업에 대한 가동률이라든지 기업에 대한 성과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는 8월 달 어렵고 9월 달 정도 다시 한번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하고 현재 HBM 관련된 성과를 가장 기대하는 것은 엔비디아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현재 AI 반도체 안에 들어간 HBM 관련된 부분에서 점유율이 약 92%가 전 세계. 어마무시한 점유율입니다. 자, 지금 현재는 물량이 모자라서 납품이 안 되거든요. 그러나 그 물량을 폭발적으로 늘리려면 삼성전자에 대한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이 뉴스를 통해 가지고 오늘 자체에서는 실망하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적인 부분에서 하락도 일부 나타났었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더 수요일 이슈가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을 또 봐야 된다고 봐. 자, 6월 달에 수요일 개선 관련된 삼성전자 관련주들이 한번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7월 달 초부터 시작해서 지금 주가 조금 빠졌거든요. 다시 한번 반등을 붙일 수 있는 자리를 보는데, 자, 이게 바로 이제 두 번째 이야기, 바로 이제 외국인에 대한 수급과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전일 봤던 것이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산주하고 조선주는 포트에 반드시 한 종목 이상 가져가자. 그래서 제가 이 방송에서 얘기했던 조선주는 HD 현대중공업, 그죠? 그리고 또한 가지가 이제 세진중공업, 요렇게를 많이 말씀드렸고, 요 종목군들이 최근까지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자, 저 때문에 지금 가래서 안 보이는데, 이세 종목의 공통점은 외국인들에 대한 보유 수량이 꾸준하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자, 단기적으로는 이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가 일부씩 나올 수 있어도, 현재 그큰 추세로 본다면, 외국인들은 꾸준한 매수세를 지금까지 보여왔던 섹터가 바로 이 조선 섹터였기 때문에 저는 조선 섹터가 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마찬가지로 전일 강세를 강하게 보였던 전력 설비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일부 조정 양상이 나타났지만 최근까지도 계속적인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꾸준하게 유입됐던 섹터가 바로 이 전력 설비 관련된 섹터였습니다. 자, LS 일렉트릭도 최근에 신고가 가면서 급등 나왔는데, 자, 마찬가지죠. 4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꾸준하게 하단에 외국인들 보유수량이 늘어나는 모습들이었다. 그럼 오늘 방산주가 한번 또 강하게 뽑았습니다. 방산주 두 가지 중요하다 했어요. 하나시템, 또 하나가 이제 현대로템. 물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는 LG넥슨도 더 좋습니다. 그럼 불구하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나시템이나 현대로템이 2, 3등 종목이지만 그래도 따라갈 수 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우리 계좌의 수익이 나려면 차라리 이런 종목군들로 매매하는 게 훨씬 더 낫다 해서 이두 가지 종목을 했다, 그죠? 자, 현대로템도 어때요? 현대로템도 꾸준하게 수급이 들어가면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왔는데, 현대로템에 대한 수급을 잠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자, 현대로템에 대한 수급을 보시면요. 지금 현대로템이 최근 들어서
어제하고 오늘 23일, 24일은 외국인들이 상당부분 매수가 들어왔었지만 그 전까지 22일부터 그 밑에 있는 16일까지는 외국인들 계속적인 매도가 나타났었습니다. 자, 여기죠. 여기. 저손 요쪽에 보이시죠? 저 여기 요쪽. 여기 보이시죠? 요거. 자, 요 수급이 지금 계속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들 대편이 빠져나갑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현재 현대로템에 대한 부분에서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매수를 해 왔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꾸준하게 매수를 해 왔던 거예요. 꾸준하게. 일시적으로 매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하는 양은 2라면 매수하는 거는 10, 15, 20이었던 거예요. 그럼 당연히 주가는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오늘 신고가를 갔는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것 같아도 현재 외국인들의 보유 수량은 어떻게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하나 시스템.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어때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면 계속 보유 수량은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최근 한번 탁 튀는 모습이었지만 그 다음 매도하고 다시 또 매수로 돌아섰다. 자, 이걸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외국인들은 추세를 보고 지금 수급이 들어가고 있고 그 수급을 들어가는 종목군들이 실적 주요, 수출 주요, 현재 시장을 이끄는 주도주라는 거. 그러면 이렇게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 수급이 들어가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부분은 주가가 빠지더라도 다시 한번더 매수가 유입되면서 넘어갈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앞서 이제 삼성전자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넘어갔는데 자, 삼성전자도 지금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고 있습니까? 삼성전자도 하단에 보시면 수급이 계속 밀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삼성전자도 여기 어딘가에서는 지지 권력이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수급 자체가 한번 튀었다가 그다음에 잠깐 죽었다가 다시 한번더 수급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SK하이닉스도 보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도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가다 꼭지를 한번 치고 난 다음에 수급이 조금 꺾였어요. 조금 꺾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조금 꺾였다고 봐야 돼요. 자, 그러면 대표님,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빠진 쪽이 어딥니까? 자, 그게 지금은 삼성전자 팹리스 쪽이라고 봐야 되는데, 자, 삼성전자 팹리스 관련된 기업들이 보면, 수급이 외국인들 수급이 대량적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한번더 주가는 크게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던 기업들이 많아요. 보면 이제 ISC라든지, 또는 최근 리노공업이라든지, 또 우리가 이제 본다면, 회사로 본다면, 가온칩스. 지금 앞서 이제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기업들, 가온칩스나, 요거는 이제 거래량이 조금 적은 기업이고, AD 테크놀로지, 요런 것들도 급격하게 외국인들이 매수 물량이 좀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주가는 꾸준하게 하락을 하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깜짝 급등 양상이 나올 수 있는 단계라고. 그래서 지금 보면 삼성전자 관련된 디자인 하우스, 팹리스 관련주들도 충분히 지금 현재는 저가 권역에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계절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외국인들이 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강한 탄력을 못 붙이는 종목군들도 문제를 합니다. 자, 우선 이제 넥슨 게임즈가 최근에 한번 강하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자, 퍼스트 디센던트 게임에 대한 이슈가 확산되면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왔다면, 최근에 크래프톤은 신고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신고가까지 밀어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신고가에 갇혀져 있으면서 수급은 외국인들에 대한 보유 물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저는 결국에 뚫어낸다 보거든요. 결국에 뚫어낸다 보면. 결국 지금 수급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2분기 실적에 대한 개선 가능성을 미리 염두에 두고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봤고, 자, 넷마블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외국인들 보유 수는 계속 늘어난다 그죠?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갇혀져 있는 박수권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더 긍정적인 주가에 대한 움직임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조선이나 방산주들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기초가 되면서 그 위에 기관에 대한 매수가 붙으면서 쉽게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우리가 현재 시장에서 뭔가에 대한 종목군들을 쫓아서 매매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수급이 들어와 있지만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종목군들을 좀 더 지금 봐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는 개별주 양상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CPI 그 PC 지수 발표도 있고 FOMC 회의도 있고, 거기에 트럼프냐 해리스냐, 계속적인 이제 변수들이 존재하는, 이벤트가 큰 이벤트들이 존재하는 시장들이에요. 이런 이벤트들은 다음 달에 있는 민주당 전당대회 때까지는,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때까지는 이슈가 확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개별주 움직임에 좀 더 집중해보자 라는 말씀드리고, 그 개별주들 실적주 봐야 되는데, 그 실적주는 좀 더 추상적인 의미니까 우리가 수출주라든지 또는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와 있는 기업들 위주로 실적이 선반영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 종목군들로 우리가 매매를, 타이밍을 좀 잡아보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 한번 같이 보셨습니다. 자, 저희가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수익률 업그레이드 검색기 특강 진행을 합니다. 목요일 오후 6시에 진행을 하고, 본방은 6시인데요. 다시 보기가 또 가능하시니까 언제나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간 구애 받지 마시고, 검색기 두 개를 드립니다. 하나는 이제 수익맵 검색기. 앞서 봤던 이제 확률 높은, 현재권 확률 78%입니다. 그만큼 이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할 수 있는 검색기와, 그리고 신고가 임박 검색기, 요 두 가지를 드리고요. 특히 수익맵 검색기는 따로 차트를 설정을 해서 여러분들 차트에서도 직접 신호를 보실 수 있고, 검색기 추출되는 내용이 차트로도 뜹니다. 그리고 모바일로도 또 적용 가능하게끔 말씀드리니까 그거 반드시 참고하시고요. 이번에는 회원방송까지도 함께 진행이 됩니다. 회원방송 2개월, 그 3개월까지도 포함한 가격으로 진행하니까요. 이제 곧 이제 임박했습니다. 제가 항상 선착순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선착순이 다 돼가니까요. 미리 신청하셔가지고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주식이라는 게 많이 참여한다고 해서 모든 분이 다 수익 나기는 힘듭니다. 이제 정해져 있는 숫자만을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수익맵 특강 검색기 그리고 클럽이고, 평생 소장 가능합니다. 그리고 후기도 나와 있으니까요.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링크 주소, 참여 방법은 제가 댓글과 그리고 설명란에 올려놓겠습니다. 그걸 확인하셔서 하실 분들 빨리 선착순 끝나기 전에 들어오셔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